행동하는 대로 생각합니다. 거꾸로 행동이 먼저 생각이 뒤가 나 생각하는데 그래 나 이거 하겠어 올해는 이걸 하겠어 그럼 그대로 계속 추구해 나갑니다. 올해는 나 담배 끊겠어 술을 끊겠어 텔레비를 30분 하루 단축하고 그럼 텔레비 끊은 지가 20년 지나 넘었습니다. 20년 동안 텔레비 한 번도 안 봤어. 물론 뭐 식당에 가서 켜놓은 거야 보지. 그러면 사제관에 가면 전 텔레비를 없애버립니다. 아예 미국 가서도 싹딱 텔레비 쳐버립니다. 그거 멍청하게 보고 있니? 뭘 보는 게 좋겠어요? 심심하니까 책 봅니다. 심심해서는 안 되겠지만 심심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텔레비 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텔레비전은 그 아주 뛰어난 애들이 제작을 해갖고 확 빨아당기잖아요. 제작자들은 안 본대요. 지겨워서라도 안 본대요. 근데 우리는 봅니다. 보다가 침도 흘리고 눈물도 흘리고 콧물 한두 번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중독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비대해집니다. 그러니까 몰라 전부 약입니다. 한 주먹씩 먹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그러니까 의료가 비싼 건데 제가 여러분이니까 공개합니다. 한국 돈으로 80만 원이 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내야 되느냐? 너 혼자지 않느냐? 자식이 있어 뭐가 있어? 와이프가 있어 뭐가 있어? 너 많이 받으니까 내라는 거. 뭐 많이 받는 것도 아닌데 그만큼 의료비가 셉니다. 그러니까 그 비만한 사람들을 국가가 보양하려니까 그런 걸 의료를 세게 때리는 겁니다. 하지만 한 번도 병원 안 갔습니다. 아, 그래 좋다. 내가 이 나라에 내가 도네이션 하겠다. 기도하겠다. 그 대신 병원 안 가는 건 주님의 은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제가 한 4만 얼마 냅니다. 지금. 그것도 세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많이 냈는지 난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라니까 내야죠. 하느님께 봉사하면은 주님께서 좋은 쪽으로 끌어주시는데 좋은 쪽으로 끌어주시도록 좋은 생각하세요. 그래서 주님 저 어디 가고 싶습니다. 가게 해주세요. 주님 저 뭐 하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딱 들어주세요. 저는 색소폰을 불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용기를 내서 한번 갔는데 아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오리 소리가 나고 그래서 사지는 않고 한번 이렇게 불러봤습니다. 근데 결국은 할 겁니다. 불면 되지만 뭐 있어요. 그죠? 불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지향을 가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이 행동을 지배합니다. 위대한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보통 사람은 행동하는 대로 생각합니다. 합리화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비스를 이제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관점입니다. 구약의 왕입니다, 왕. 이스라엘은 열두 부족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임금이 누구겠어요? 사울입니다. 사울. 사울은 히브리어예요. 그리스, 히라보르는 바울입니다. 이게 사도 바오로가 회개해서 사울일로 바꿨다는 것은 그건 와전된 이야기고, 근정설이 아닙니다. 바오로는 그 당시는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히랍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대제국은 초창기에는 물론 자기네들의 고유 언어가 라틴어였지만은 사실은 이 지중해 연안을 처음으로 통일한 사람은 히랍의 알렉산드로스 정말로 우리 영어로 알렉산더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로스가 정복을 해가 이 친구는 빨리 죽었잖아요. 죽고 그 후계자들이 이 지중해 연안을 다 통일을 했습니다. 정복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공문서 같은 거를 히랍으로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일찍이 히랍어가 국제용어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드 대왕은 동방을 치러 나가다 보니까 그 휘하에 수많은 그 군인들을 데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속에서 데려오고 북아프리카에 데려오고 저기 스페인에서 데려오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끼리 신하들끼리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히라버 간단한 히라버를 모두 다 의무적으로 습득하겠어요. 이 히라버를 참고로 알아주세요. 여러분 코히네라고 들어봤어요? 신약성경 한 사람 들어봤을 건데 신약성경이 이 코히네로 쓰여진 겁니다. 병사들끼리 그냥 의사소통하는 거예요. 국제용어였습니다. 그 당시 이렇게 해서 이제 히라버가 통용어가 됐는데 나중에 이제 이 히라버와 함께 병행한 것이 라틴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 열두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북아프리카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겠고 스페인 애들하고 이때도 전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에도 전해야 된다 하니까 코히네 평범한 히라버로 뭐를 썼습니까? 신약성경을 쓴 거예요. 다시 쭉 읽으면 이렇게 원문을 보면은 코히네를 쓴 건 아주 투박하고 단순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뒤로 가면 유려하고 화려한 히라버로 썼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그래서 탁탁 구분을 하는 겁니다. 원문학자들은. 저는 그 정도까지 실력 없어요. 들어서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 구약 시대에 이제 서비스의 개념은 왕인데 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금이 누구였죠? 사울입니다. 사울. 히라버는 바울입니다. 어느 지파? 네 맞습니다. 벤야민이죠. 정확하면 벤. 벤도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민의 아들이다. 벤야민. 벤호 들어보셨어요? 벤호 영화에서 허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벤 구리온 들어보셨어요? 구리온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야민입니다. 야민파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임금은 누구죠? 데이빗 영어로 다윗입니다. 어느 지파? 유다 지파.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맞잖아요, 그지? 유다는 몇째 아들? 네 번째 아들. 셋째는 레위, 네 번째 아들입니다. 유다. 나중에 이제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쳐서 그쪽에 있던 유대인들을 그 당시는 히브리족입니다. 히브리족을 전부 너 고향으로 가라 돌려보냈어요. 키루스라는 임금이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다시 건립합니다. 즈룹바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재건 성전을 다시 세우면서 그때 그들을 지배하던 임금이 유다 지파의 임금들이었어요. 다윗 이후로는 전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불렀습니다. 아, 쟤들 유다인의 유다 지파의 지배를 받는 애들 이래서 유다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 주입니다. 주. 우리 말로는 유대인이에요. 우리 지금 주교회입한 성경에는 유다인으로 나왔는데 우리 한글 표준어는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한자로는 유태인이고 그렇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이겁니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근데 왜 주교회의 그 성경으로 간 성경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런 걸 알면서 왜 이렇게 유다인이라고 썼는지 어머니가 자, 우리 한글은 아까 했잖아요. 세계에서 10개밖에 없는 문자 중에 하나인데 표준 한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순수 우리말도 있지만은 외국에서 온 말도 있습니다. 외래어라고 합니다. 바깥에서 왔다 이 말이에요. 외래어입니다. 바깥에서 온 글자이기 때문에 표준 어떤 그 규칙을 지켜야 돼요. 예를 들자면, 가, 톨, 리, 카, 톨, 리, 또 누구, 캐, 톨, 리, 갑니다. 어느 게 맞아요? 네, 네, 이겁니다. 이건 우리말이에요. 알아주시겠어요? 캐프리카는 영어 발음입니다. 영국, 미국 가가지고
가톨릭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네. 아시겠죠? 이건 뭐냐? 외국에서 온 우리말이기 때문에 표준 표기법을 따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표기법에 의해서 유다인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분명히 국어학자가 들어갔을 건데 왜 우리 성경에 유다인으로 되어 있는가? 제가 의문한다 이 말입니다. 뭐 쓰라크면 써야 되겠지만 이렇게 항의할 수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유다인이라는 게 그렇게 왜 유대 지파의 그걸 받는 애들이 다 유다인이 나왔는데, 자, 첫 번째 사울과 두 번째 유다 지파의 다윗은 보통 사람에서 왕이 됐어요. 그러면 무슨 표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사무엘이라는 예언자가 나타나서 뭘 발랐습니까? 이야기가 기름을 바른 거예요. 응? 무슨 기름이에요? 참기름? 올리브 기름? 몰라요. 성별한 겁니다. 거룩할 성자. 구별할 별자입니다. 헤어질 별자, 떨어뜨릴 별자, 이별할 때 쓰는 별자.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했다. 성. 이거 한자는 신에게 속한 것만 성이라고 합니다. 신에게 속한 것. 그래서 성당, 성물, 성경, 성인 뭐다. 이 신에게 속한 거거든요. 성별하는 거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도유. 발을 돋자, 기름 유자예요. 도유. 도배, 그래서 종이를 바르면서 도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유 했다. 뭐 하라고? 여, 이거 하라고. 너 이제 하느님의 사람이 됐으니까 하느님의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세르부스, 종로로다. 그래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모든 신자들에게 무슨 직이 주어졌어요? 왕직이 주어졌습니다. 예언직, 왕직, 사제직.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네. 저도 열심히 하셨네요. 그 왕직이 그겁니다. 명령하고 하라는 왕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임금은 그 기름 부었다는 것은 바로 서비스, 세르브사람을 하는 예정도. 그래서 그게 왕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언제 언젠가 우리 그 평일 미사 때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가지고 죽이러 잡으러 가다가 어느 동굴 속에 가서 뭘 했어요? 신뢰를 하고 있는데 다윗이 가가지고 겉옷을 탁 잘랐다 이런 기록 나오죠. 하고 있는데 자른 게 아니고 이제 그 임금 정도 되면은 겉옷을 벗어놓고 저 안 보는 데 가서 이제 신뢰를 하고 있는데 그 겉옷을 탁 잘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정말 사울이 그렇게 미워했을까? 그것도 뭐 어문이가지만은 좌우지간 그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로 넘어가는데 그때 다윗이 그러잖아요. 자기 신복들이 죽입시다 하니까 아니야. 뭐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은 사람을 하느님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건 안 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만큼 봉사 성별됐다, 도요했다는 것은 그 당시로 뛰어난 거예요. 근데 목적이 뭐 하라고? 군림하라는 것이 아니고 봉사라는 겁니다. 2차 바티칸 공의에서 우리에게 왕직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다 무슨 직을 받았습니까? 왕직을 받았습니다. 이게 세르부스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개념이에요. 알아들으시겠죠? 잠깐, 몇 시까지 한다고 그랬죠? 4시까지? 아, 또 30분 떠들었네. 안 죽여요, 여러분. 좀 쉬었다 할까요? 계속 할까요? 쉬었다? 화장실 가야지, 이제. 그것도 잘 조심하고. 네, 그러면은, 4시까지. 영광경하고 4시 또 시작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항상 영원히.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